다음 동작은 레미싯이라는 동작이에요.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와. 요가 수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꼭 손도 이렇게 해주세요. 방금 제가 정한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는 설명해 드리면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클라임을 먼저 하고 마찬가지로 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오금을 걸듯이 가주면서 반대 다리가 네. 오금이 반대 다리에 발목을 감싸듯이 한번 크로스가 돼서 여기 사이로 다리가 들어와서 일단은 플렉스 해서 여기서 엉덩이를 한번 앉듯이 방금은 제가 살짝 떠가지고 한번 다운이 됐는데 원래 이렇게 다운이 되는 느낌은 아니지. 선생님 어때요?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안정적이에요. 한번 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리가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밑에서 보여드리면 네.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다리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오른발이 이렇게, 더 위로? 이렇게 앉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이렇게요? 그렇죠. 아, 저는 이것도 아픈데. 자, 홀에서 한번 해볼게요. 가겠습니다. 홀 너무 빨리 돌지 마시고 천천히 이렇게 해서 먼저 위에서 아래 동시에 반대다리가 여기 안으로 들어와요. 손 잡아요, 두 손도. 아니, 그거 아, 잡아주세요. 다리를 빨리, 이렇게요. 그렇죠. 지금 살짝 엉켰는데 다시 하셔야 될 거. 오금이 빠졌거든요. 아. 그럼 다시 오금을 끼워서. 다리가 그렇게 안 잡으셔도 돼요. 얘는 잡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아까 다리,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냥 다리가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와. 다리가. 동시에 그러면 그게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팔로 네. 밀면서 밀고 옳죠. 아니면 구스맥을 쓰셔도 되고 밀어내는데 용이하게. 다리를 지금은 이렇게 그냥 자꾸 잡으셔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 이렇게 제가 돌려드릴게요. 만약에 방향이 안 맞으면 이렇게 해서 위로 좀 잡으세요. 아 위로 잡은 그 벌써 이렇게 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다시 내려올게요 요시. 네. 다리가 네. 지금 이거 만든 상태에서 얘가 여기로 오기 전에 손 올렸어야 됐어요. 근데 얘가 다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해서 바꾸니까 여기가 입이 넓어져 있거든요. 아 먼저 그러면은 얘를 걸기 전에 손 간격을 좀 미리 먼저 높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하고 먼저 여기를 이렇게 하고 자, 연습 봐봐요. 우리 네. 당기면 미는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하. 지금 들켰다 손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밀고 있는 팔이 없죠, 지금. 네. 그 밀어내주는 팔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아. 어쩐지. 그래서 파이팅! 올려잡고 올려잡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맞죠? 올라오세요. 이렇게. 그래요, 지금 앉아주세요. 좋아요. 아 이거였구나. 그렇죠. 이렇게 버벅댔죠? 그니까 아, 헷갈릴 수 있어요. 미는 입. 그렇죠. 이게 포인트네요. 지금 우리가 이게 새로운 동작을 할 때마다 기본적인 것도 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유연 씨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새로운 동작을 나갈 때 평소에 잘 하던 것들도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왜 내가 안 될까? 한번 아, 내가 이걸 안 하고 있었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괜찮으신가요 우리? 네. 같이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같이 잊지 말아요. 미는 팔. 알겠습니다. 올려잡아도 미는 팔은 내려와야 돼요. 자 갈게요. 당기고 밀고 미 빵 고 고
그렇죠. 고요하네요. 잘하셨어요. 마무리 끝. 수련 끝.